일단은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부터도 계속돼 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하려고 했던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신당이 분출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당을 좋아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좀 왜 그렇다고 보세요? 글쎄요. 새 거 다 좋아하는 거 아닌가? 우리 성채 기자 뭐 쇼핑할 때 신상 좋아하지 않으세요? 신상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네. 또 사람 만날 때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궁금증도 있고 약간 그렇죠. 가슴도 두근거리고 네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새로운 정치인이 없을까? 새 정당이 나오면은 지금 양당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매번 총선 때마다 이제 신당 바람이 부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신당이 좀 성공한 적이 있는데 갈수록 이제 그 정치 양극화가 되고 거대 양당이 서로 적대감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버티는 네. 양당 과점 체제가 이제 자꾸 형성이 되면서 이 신당 동력이 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가장 지금 총선을 앞두고 주목받는 신당 가운데 하나는 이준석 신당.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준석 신당인데 그 서한용 선유 기자께서 이제 지난주에 사실 이준석 신당이 사실 아직 좀 잘 모른다. 그리고 언제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통합의 손길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나온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를 보니까 거의 강을 건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번 총선은 거악과의 경쟁이 될 것이다. 그중에 여러 거악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미 탈당 선언문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이 정도면은 아예 이제 다리를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폭파한 거 아닌가 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아직도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네. 신당 창당의 동력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국민의힘이 혁신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혁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당 창당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네. 이 루비콘 강을 건넌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루비콘 강을 자기가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건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행군을 하다 보면 네. 어쩔 수 없이 남들이 아무도 말리지 않으니까 건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준석 신당이 좀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용산 쪽 기류를 아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묘한 생각들을 한다고 그래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용산의 참모들이 네. 그래서 이 좀 애로 보는 측면이 시선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대선 때 신지혜 씨, 그 페미니스트로 네네. 유명한 네. 그분이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하고 네. 새 시대 준비위원회라는 조직의 수석위원장까지 맡았다가 네. 그 당시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는 바람에 2주 만에 그만둔 사건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그 참모들 얘기는 그때 이준석의 신지혜를 비판하는 바람에 네. 여성들 표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래서 대선 질 뻔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나 아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안 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로 네. 이준석 때문에 내가 질 뻔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제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이준석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끝까지 안 붙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여론 조사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역시 그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2030 세대의 남성들 표라도 붙잡지 않으면 총선 진다 네. 이렇게 판단되면. 마지막 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혁신해서 신당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 알 거예요. 네. 이준석 신당의 지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또 국민의힘 지지가 혁신을 계기로
상승세를 타는지 못 타는지 네. 뭐 이런 걸 봐가면서 결정을 할 겁니다. 네. 정치에서는 뭐 이렇게 뭐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표를 얻어서 정권을 잡는 거고 선거에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 정치 지형 민심의 반응 이런 걸 쭉 살펴가면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 처음 나올 때 10년 전입니다. 아, 그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으로 처음 이제 정치에 들어섰는데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혹시 뭐 차기 대선이나 차차기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시기에 이준석이라는 사람 어떤 인물이라고 좀 보세요? 글쎄요. 여기 워낙 평가도 엇갈려서요. 송채 기자는 네. 이준석 대표 잘 아시죠? 네, 뭐 잘합니다. 예, 우리 한겨레 텔레비전에 혹시 출연했었나요? 한겨레 뭐 전화 인터뷰를 한번 했었고 최근에 그다음에 예전에 한겨레 TV 출연했을 때 저는 그때는 없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랑 다른 타사 프로그램에서 같이 이제 뭐 패널로 출연하기도 하고 아, 그다음에 네, 그때 새누리당 때 제가 이제 취재 기자였으니까 그때 뭐 자주 만났었죠. 제가 한겨레 텔레비전에서 진행할 때 이준석 대표하고 인터뷰한 적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하여튼 굉장히 좀 새로운 세대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종 자체가 좀 다르다. 뭐 이런 네. 느낌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당혹감이 있는 것 같아요. 11월 말에 조선일보의 그 김창균 칼럼에서 네. 이준석이라는 따옴표 열고 어린 놈 따옴표 닫고 이제 이건 네. 본인이 어린 놈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이른바 이제 보수 꼰대들이 이준석을 어린 놈이라고 취급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네. 이런 취지의 칼럼입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 이제 화제가 됐던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어린 놈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후지다 이런 표현으로 반격을 하고 사실 그렇게 어리지도 않은데 어리지도 않죠. 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어린 건 사실입니다. 85년생이죠. 네. 그런데 이제 김창균 씨가 칼럼에서 쓴 얘기는 이게 그 지금 여당에서 아무리 이준석이 미워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면 이른바 2030 세대가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돼 있다. 네. 당신들 잘 생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는 보수 일각에서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놀라웠고요.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산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좀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이준석 별로 없잖아. 뭐 조직도 없고 그냥 기술자에 불과한 거 아니야. 아, 그냥 기술자. 예, 언론에는 뭐 잘 나가고 뭐 젊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저 실체가 없다. 지금 이준석 신당은 떠봐야 찻잔 속의 태풍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이 강합니다. 네. 어쨌든 이분은 1985년생이에요. 네. 그러면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네. 40세가 넘으면 네.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네. 지난 대선은 나이가 안 돼서 출마 못했던 거고요. 그렇군요. 이게 저는 1970년, 71년에 그 신민당의 40대 기수론 네. 아까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김대중, 김영삼. 예, 그 네. 생각이 좀 나요. 저는 네. 이게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이 세 분이 갑자기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분은 네. 해방 직후부터 이미 정치를 하셨어요. 20대부터. 네. 그래서 1970년쯤 되면 이제 40대. 그것도 경력을 한 10여 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 정치 경력을 쌓은 40대가 된 겁니다. 네.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도 정치 경력을 10여 년 쌓은 그렇죠. 이제 40대 초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세력에서 이 세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이런 식으로 무시해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보수의 미래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보수에서 좀 대통령실에서 이 방송을 보고 좀 깨닫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날 겁니다. 이게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권 쪽 신당으로 얘기를 좀 옮겨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굉장히 높이면서 신당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막 불거지고 있는데 신당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인터뷰 같은 것들을 좀 보니까
이게 여야 모두 다 싫고 시험 문제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새로운 선택지라는 거는 신당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는 최근에 이제 쓰신 막전막후 기사에서 이분은 민주당의 영혼이나 다름없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신당으로 갈 가능성은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0%다 이렇게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무래도 신당을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그렇게 써놓고 약간 겁이 나요. 그러시군요. 이분이 진짜 또 혹시 신당을 창당하지 않을까. 아무튼 네. 이런 측면을 한번 보세요. 신당 창당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꼭 신당 창당을 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신당 창당한다 이런 움직임을 시작하고 주변 정세를 봐가면서 신당 창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하고 최근에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인터뷰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네네. 계속 톤을 높이고 계신데 네.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행복하게 보여요. 아 그래요? 네, 뭐, 주목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말의 내용은 굉장히 뭐 어목하고 그렇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분이 이제 정치인이구나. 제가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정치인이 가장 좋은 게 주목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새 매일 정치면에 뭐 나오고 그렇죠. 텔레비전 뉴스에 거의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을 만날 수도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언론에서 네. 야 이거 뭐 이낙연 이준석 신당 되는 거 아니야? 네. 또 친 이재명 쪽에서는 그 낙석이었네. 뭐 이런 얘기가. 진짜 정말 잘 지어내는 것 같아요 말을 사람들이. 예, 귀신들이죠. 네. 아무튼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주위에서 친 이낙연.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요. 그 친낙계라고 네. 하는데 이분들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지금. 저 형님 지금 너무 나가신다. 만약에 신당을 만들면 나는 못 나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생각이 계신가요? 아니고 말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설훈 의원이 아주 대표적인 친 이낙연 게 인사인데 이분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윤영찬 동아일보에서부터 같이 있어도 윤영찬 의원이 굉장히 가까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혹시 탈당하면 윤영찬 의원이 같이 탈당할까? 아니라는 쪽이 90% 이상이라고들 네.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으로서는 일단 말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탈당이라는 건 뭐 누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역시 의원들 몇 사람이라도 같이 움직여야 그렇죠. 되는데 아직 그런 정도까지 동력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의원들이 친낙계이면서도 신당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꺼려하는 이유는 역시 그나마 거대 정당에 남아있어야지 뭐 총선 당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거죠. 또 따라 나가봐야 뭐 망하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안 따라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 여론도 중요합니다. 뭐 네. 아직 여론조사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뭐 네. 이낙연 신당을 넣어서 이제 한번 돌려봐야 될 겁니다. 네.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이낙연 신당 그리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네. 정치부 기자들 감각으로도 그렇고요. 저는 네. 그게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광주 전남 쪽 민심을 잘 읽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고 명분을 잘 네. 찾으면 네. 뭐 어떤 동력이 여론조사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별로 성공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못한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낙연 전 대표라는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많이 비판을 하는데 좀 그렇게까지 뭐 주목은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지가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아주 뭐 훌륭한 정치인이죠. 네. 국무총리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국회 답변 같은 거 할 때 아주 그 품격 있는 표현으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정확히 방어해내고 전남지사 재임하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발탁이 돼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했고요. 네. 2020년 1월 달에 그만뒀죠. 그래서 2년 7개월이나 했어요. 국무총리를. 굉장히 오래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종로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셨고요. 그래서 네. 민주당 국회의원만 5번 하셨고요. 네. 뿌리가 거의 민주당인. 네. 그래서 제가 영혼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요. 이분은 뭐 굉장히 그 지조가 있는 정치인. 그래서 심지어 과거에 네. 새천년 민주당에 있다가 노무현 탄핵 역풍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네. 창당됐을 때 거기도 안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민주당을 지키겠다. 민주당을 지키겠다. 이런 정도로 민주당에 대해서 그 자기가 이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다. 그럼 민주당에서 어쩌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이제 네. 제가 그런 좀 심한 표현을 써봤는데 네. 아무튼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지면서 상처를 좀 크게 받은 것 같고요. 아직도 이제 그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과 함께 본인이 정치적으로 입은 상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그리고 비판 수위는 높이지만 탈당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럼 과연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좀 앞으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건 이재명 현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입니다. 네. 찾아가야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한테 우리 같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총선 같이 좀 치러주십시오. 이렇게 네. 하면 역할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정치라는 게 정치 안에서만 변수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 외적인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검찰에서 혹시라도 영장 청구를 한번 다시 네. 하지 않을지 또 그런 사법적인 문제 말고 또 어떤 그 사건 사고가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막말 파동 같은 건 언제든 그렇습니다. 언제 터질지 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가 생기면 이낙연 전 대표한테도 역할이 주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저는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치인들이 본인이 가진 실력 을 뭐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비루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벌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역량에 네.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네. 포르투나, 그러니까 폴춘, 그러니까 행운, 네. 뭐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하면 운칠기삼. 그런데 좀 큰 정치인이 되면 네. 운칠기삼이 아니고 그냥 운칠운삼 아닌가. 그래서. 네. 또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그 정치인이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운명도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모든 네. 쪽으로 다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야권 관련된 신당은